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40대 중후반의 여성을 수술을 하였는데요. 원래 처녀 때에는 뭐 콧구멍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20대에 코 수술을 뭐 한두 번 하고 나서부터 콧구멍 보이는 게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니 아, 이제는 사진만 찍으면 앞에서 그냥 정면에서 보이는 콧구멍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면서 이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면 재물운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돈은 버는데 사기도 잘 당하고 어떻게 돈이 그렇게 없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관상고전인 마이상법에는 조왕요천 중년폐의전원이라고 하여 이 콧구멍이 하늘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훤히 드러나게 보이면 중년에 이르러서 부동산 운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패션이나 뭐 유행으로 보아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상성형 측면에서 보자면 위와 같이 이 콧뚜레나 코 피어싱은 재물창고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코는 재배궁이라 그래서 이 재물창고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왼쪽 여자분의 준두와 난대정이는 참으로 좋은 코관상입니다만 피어싱이 흠집을 내었으며 오른쪽에 코 비조 인중 입술 라인은 뭐 거의 연예인 라인하고 흡사합니다만 이 콧뚜레로 중간이 끊긴 형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코가 재배궁이고 재물창고인데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다는 거는 이렇게 쥐가 구멍을 파서 재물이 줄줄 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형외과적으로 콧구멍이 보이는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뭐 코가 짧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코 자체에 문제는 없는데 코 주위의 어떤 비율의 부조화로 인해서 콧구멍이 보이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코 길이 자체가 짧기 때문에 콧구멍이 보이는 이 원인이 되겠으므로 이코 길이 연장을 하면 치료가 될 것이겠고요. 이렇게 코가 짧은 것도 아닌데 콧구멍이 보일 경우 무작정 코 길이 연장을 하게 된다면 그긴 코로 인하여 얼굴이 길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성형 진단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과 오른쪽의 얼굴은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만 오른쪽의 얼굴도 결국에는 왼쪽과 같이 콧구멍이 보이게 될 얼굴이라는 것을 성형외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얼굴에서 턱끝 이근이 수축을 하여 턱끝 호두주름이 발생한 것은 오른쪽에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입을 오므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이에 상응하는 윗입술의 작용은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코바닥을 끌어내리는 작용입니다. 즉, 윗입술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콧날개 시작점을 끌고 내려가고 세워진 막대의 그 밑둥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막대 위쪽은 위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이 코끝은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왼쪽과 같이 콧구멍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 주위의 동적 구조, 이 패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보았을 때 5년, 10년 뒤에 왼쪽 녀석은 콧구멍이 더 훤히 보이게 될 관상인데 이 빨간색 사각형의 골질의 중안부 길이보다 이 노란색 육질의 중안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빨간색의 윗입술 내림의 힘이 강해지면서 콧날개도 하늘색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콧구멍이 더 조왕요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색, 빨간
색 방향의 힘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빨간색 사각형의 상악골의 크기보다 파란색 사각형의 하악골의 크기가 작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얼굴 크기라고 하더라도 왼쪽에 중안부, 하안부 비율보다는 오른쪽에 중안부, 하안부 비율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빨간 사각형의 중안부 축소와 함께 파란 사각형의 하관 받침 관상 성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콧구멍이 보이는 원인이 하늘색, 빨간색 방향으로의 힘으로 인해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지고지방 이식, 마리오네트 입꼬리 받침 지방 이식, 그리고 승장 지방 이식으로 하관을 받쳐준 다음, 콧날개 시작점을 이렇게 올리는 수술과 인중 축소 리프팅으로 콧구멍을 덜 보이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의 사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에게서 콧구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이유는 코가 짧아서라기보다는 긴 중안부와 무턱으로 인해 콧날개 시작점이 처져 있기 때문인데 이를 교정하는 방법은 지고지방이식, 입꼬리를 받치는 마리오네트 지방이식, 승장지방이식으로 하관을 받친 후 콧날개 시작점 올리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인중이 길어지므로 인중 축소 리프팅을 하여 긴 중안부와 무턱 비율을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극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인 우리나라나 일본 아니면 중국, 이런 사람들의 인종적 구분은 그 북방계 몽골리안 그 혈통이 많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70% 이상이 30%가 남방계 몽골리안 혈통이라고 하고 한 70%가 북방계 몽골리안 혈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방계 몽골리안 혈통의 얼굴 구조의 특징이 좀 삐딱한 얼굴인데, 삐딱한 얼굴 중에서도 이 중안부가 긴 얼굴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코 길이가 만약에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중안부가 길기 때문에 이 콧구멍 보이는 얼굴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코성형을 함에 있어서 이 콧구멍이 보이게 되는 것을 크게 염려하는 것인데, 그러한 현상은 이코 길이 자체보다는 이 중안부 길이와 또 그다음에 이 하관 받침, 이 하관 받침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턱이 이제 주걱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하관 받침이 이제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좀 무턱이 되게 되면 하관 받침이 없어짐으로써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게 되는데요. 이 하관 받침 무턱 관상성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